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타로밀크티바입니다. 와, 타로밀크티 정말 맛있는 음료 아닙니까? 꿀TV도 공차의 타로밀크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에 맘스터치라는 곳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타로밀크티가 출시가 돼가지고 이 꿀TV가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만약에 배달 손이 좀 부족해가지고 배달을 나가셨다 그러면은 몰래 만들어가지고 자, 일단 겉 포장지는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들면서도 뭔가 이쁘장하기도 합니다. 보라색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펄! 색 자체는 지금 보라색으로 잘 표현을 해놨지만 펄이 좀 없네요. 자, 한번 맛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다. 타로밀크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 이게 타로밀크티의 그 맛이 조금 약합니다. 여기 좀 묽은 타로밀크티의 맛이라고 할까? 그럼 흑당 펄이 여기 안에 속속에 박혀있습니다. 먹을 때 씹혀요. 이게 살짝 얼어가지고 그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 뭐 맛없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타로밀크티가 좋아서 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요거는 조금 그냥 무난무난한 그런 맛이네요. 자, 이 타이밍에 신선하고 쫀득한 쑥떡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일단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와우, 정말 교과서라고 할 만한 그런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냄새는 와, 쑥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쑥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냄새가 거부감이 들고 그러진 않네요. 양쪽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쑥 냄새가 그렇게까지 막 왕 나가지고 거부감을 주는 그런 쑥 냄새가 아니고 은은하게 쑥 냄새가 나면서 이 가운데 진짜로 찹쌀떡이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매력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떡이 너무 좀 잘게 잘려져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냥 굵직굵직하게 넣어놨으면 오히려 좀 더 맛있었겠다. 근데 막 뭐 엄청 확 맛있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또 맛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무난무난한 그런 맛이네요. 이건 개인적으로 떡이랑 쑥이랑 또 쑥떡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맛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꿀호떡입니다. 야, 저는 처음 보는 건데 꿀호떡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산 꿀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호떡에 이런 식으로 꿀이 엄청나게 지금 발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호떡 하면은 진짜 너무 맛있잖아요. 진짜 그 겨울에 먹어도 맛있고 여름에 먹어도 맛있고 호떡은 너무 사랑인데 진짜 호떡을 잘 표현해놨을지 모양은 이야 대우고 시모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적어놓은 그런 아이스크림이고요. 옛날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요게 꿀인가 보다. 꿀이 위에 이렇게 발려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아니 왜 엄청나게 맛있는데 사실? 아니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후어쌈하고 거의 비슷한 맛인데 사실상 요 꿀이 진짜 올라가서 그런가 그 꿀의 특유의 향이 납니다. 그리고 땅콩 향도 나가지고 약간 모습이 조금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맛 또한 약간 옛날 같은 그런 맛이 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거 아이스크림 살 때 부모님 것도 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칭찬받대! 그러니까 부모님 걸로 이 꿀호떡 하나씩 사가면은 등 스매시를 날릴 것 같네요! 아니 칭찬을 줄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띵끝! 자, 다음으로는 이 향기나 깔창매트입니다. 요 친구는 이제 발냄새를 없애주는 신기한 발매트 깔창 출시. 가격은 10,000원 정도에 제가 구입을 해온 제품이고요. 뭐 특별할 것 같은 건 없는데요. 약간 그 나무도자리 아세요? 나무도자리를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문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발냄새의 원인은 뭡니까? 부종?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상 땀이 정말 발에서 땀이 많이 나면은 그거랑 내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홈이 있기 때문에 MC 호미 씨. 네. 아니에요, 할 말이 없네요. 왜 전화했지? 아무튼 여기 홈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땀이 배출됐을 때 사이사이로 공기가 통하면서 땀을 식혀주는 거죠. 약간 그런 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신발에다가 직접 착용을 해보고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년 동안 묵혀둔 이제 신발입니다. 기본 깔창은 빼주고요. 더러운 부분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이거는
자, 대충 껴주고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맛만 볼게요. 오오오오! 딱 신었을 때는 홈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시원해요. 오, 생각보다 되게 딱딱해가지고 불편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약간 나무 돗자리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오, 이거 깔창 갈아 껴뒀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깔창 갈아 껴뒀으니까 냄새는 안 나죠. 자, 다음으로는 모든 얼룩을 지워준다는 찌든때 살균제입니다. 욕실 세면대, 실리콘 곰팡이, 욕조, 창문틀, 실리콘 벽지, 베란다 벽, 타일 줄 눈, 장판, 기타 등등. 99.9% 곰팡이 플러스 세균, 소각력 살균. 여기 전과 후가 나와져 있는데 찌든때가 아주 가득했던 게 이런 식으로 그냥 입꼭지에 피부처럼 하얗게. 이 뭔 개.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버금을 주고 24,000원 정도에 구입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잘 돼야 돼. 제가 아끼는 청바지에다가 매직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번에 그냥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칠해주고, 자, 여기다가 한번 살균제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약간 물 같은데, 잠깐 냄새. 와, 이거 락스네. 30분 뒤에 물로 씻어내라고 하거든요. 30분 뒤에 보시죠. 2 hours later. 잠깐 잠들었어요. 지금 큰일 난 것 같은데 빨리 물에다 씻어오도록 할게요. 큰일 났다.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요 찌든때 살균제가 요 청바지의 그 청색깔 있죠? 그것까지 지금 찌든때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아까 딱 뿌렸을 때 락스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락스 아시죠? 찌든때나 이런 것들에다가 담가두면은 아주 헐겁게 그냥 창백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매직은 안 지워지나봐요. 매직은 최강자인가봐. 자, 여기 써져있는 대로 욕실 세면대나 실리콘에 이렇게 묻어있는 그 찌든때 아시죠? 곰팡이 같은 거, 그런 것들 닦을 때 유용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옷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 바지는 고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홈런볼 커스터드 맛입니다. 아, 홈런볼도 정말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과자죠. 여기 보시면은 신스 1981년도. 와, 이국TV보다 나이가 많아. 이국TV가 2010년생이니까 형 안녕하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 나이도 뭘 만큼 먹은 양반. 자, 어쨌든 간에 홈런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커스터드 맛이 등장을 했습니다. 야, 근데 뭐 홈런볼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있는데 이국TV를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원조로 넘어갔거든요, 그냥 홈런볼. 근데 이 커스터드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물 그냥 뭐 변한 거는 없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커스터드 초코가 진짜 입안에서 이 부드러움을 막 감싸줘. 막 혀를 막 커스터드로 막 코팅을 해줘. 아무튼 이 커스터드 향이 고급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고 달달하니 너무나 맛있습니다. 굉장히 조그만한 빵 느낌이기 때문에 이 커스터드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이 꿈TV 입맛으로는 이 커스터드 홈런볼 원조를 뛰어넘었네요. 정말 맛있습니다.